지난 5월 31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인천 글로벌 캠퍼스 대강당 일대에서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직원 대상 소방훈련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. 해당 교육은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내 소방안전 담당자인 최원선 팀장의 지휘하에 유병윤 대표이사와 김동진 사무총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소화기 및 소화전, 소방호스 사용 방법 등 화재로 인한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시작으로 최원선 팀장의 진화도구 시연과 일부 직원들의 실습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. 유병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대표이사와 최원선 팀장은 해당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었습니다. 오늘 저희가 소방훈련을 통해서 화재가 났을 때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. 화재가 났을 때는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사용법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실습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 모두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가는 것이 가장 큰 오늘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심리라는 게 당황을 하게 되고 기존에 본인이 그 다니던 길도 헤매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. 소방훈련을 하게 되면은 익숙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금번 실시된 소방훈련 교육을 통해 소화기, 소화전 등 화재 진압 장비 사용법뿐 아니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임직원을 비롯한 캠퍼스 내 모든 구성원이 만일의 화재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IBS 심재빈입니다.